주방놀이 하는 이런 놀이기구 하는 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얘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놀인데, 종이컵하고 나무젓가락, 이렇게 송곳, 테이프, 칼라폼 이런 피스도 있어야 되고, 가위나 칼, 이런 거, 자, 이끈 하나를 준비해줘요. 원래 끈이 이런 줄, 뭐실 같은 거로 해도 되고. 그러면 종이컵에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 지금 끈이 이게 넓어서 그런데 이 끈은 이쪽으로 빼주고 여기 부분은 이제 안 빠지게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여기서 빠져나가게 이렇게 묶어주고, 나무 젓가락을 이거 미리 여기 닫힐 수 있으니까 이 테이프로 감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줬는데, 이 중간에 놓고 여기 부분, 나무 젓가락 있는 부분, 여기 부분을 칼로 잘라서 이 나무 젓가락이 들어갈 수 있게 속안에 안으로 나무 젓가락 크기 정도 되면 되니까 이 정도로 잘라서 가위로 요런 거 그냥 잘라주면 되고요. 이렇게 나무젓가락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여기 선을 묶어주면 밑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선은 이렇게 빼주고 얘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잘라서 따라 보면 이제 나무젓가락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이게 고정이 되잖아요. 고정이 되면 이제 요 꽃부분에 이 칼라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손에 늘어붙지도 않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손에도 제대로 잘안 늘어붙는데 요거로 모양을 만들어서 중간에 넣어줄 거예요. 끝부분에 달아줄 거예요. 너무 크면 여기 종이컵에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해서 이걸 뭐 다른 모양으로도 만들어주고, 전에 만든 걸 이런 거뭐 송편 모양으로도 만들고 다른 색을 섞어서 이렇게 모양도 만들어주기도 하면 되고 이렇게 해주는데, 요거 피스 있는 거에다가 요 끝부분을 끈을 연결해서 묶어줘. 빠지지 않게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얘를 여기에다가 초반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꾹 눌러줘.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요. 이게 하루 정도 지나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미리 이전에 잘 만들어서 넣고 이렇게만 연결됐어요. 이런데 종이컵 같은 건 요즘에는 모양 나오는 거나 이렇게 색 있는 거 종이컵 있으니까 여기다 모양 디자인 같은 거 꾸며줘도 되고, 모양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줄이 길으면 이게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원래 줄을 좀 짧게 하거나 너무 길게 했으면 이런 데를 좀 묶어서 좀 짧게 만들어주면 돼요. 줄을 지금 길이대로 이렇게 자르던지 해서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